그러면 이렇게 저같이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은 없나요?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. 근데 또 다른 방법은 퀘벡 투자이민이라고. 퀘벡이요? 네, 영어 학력이 필요치 않고.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퀘벡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가 있을 만큼 고풍스러운 곳으로 유명합니다. 이곳에선 복잡한 자격 요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투자이민. 그 대신에 퀘벡 지역으로만 갈 수 있는? 그렇죠. 거기에 거주한다는 조건. 근데 경력은 어느 회사의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5년 중 2년을 경력 증빙을 하셔야 돼요. 또 자산이 또 중요해요. 아,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산까지 필요한 건가요? 그럼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해요? 18억. 캐나다 달러로 200만 불이 이제 환율로 따진다면은 한 18억 정도 되는 거죠. 그다음에 120만 불, 그러니까 한 11억 정도를 5년간 캐나다 정부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. 그 투자라는 개념이 나중에 돌려받는? 네, 원금 상환이 가능한 거예요. 그 뭐 예를 들면은 원금 상환은 당연한 것이고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도 받을 수 있어요. 이익금은 없고 거의 원금, 네, 손실 없는 리스크 없는 원금 회수가 5년. 그거 사실상 손실이네요. 왜냐면은 11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아무런 이자도 없이 10년 이상을 그냥 나는 못 쓰는 돈이 되는. 그래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뭐 결혼하신 분들 자녀 학비가 많이 세이브가 되죠. 아, 거기는 다 무료니까. 많은 이들이 캐나다 이민을 꿈꾸지만 기술이나 자산이 없는 평범한 이에게는 그 벽이 너무도 높은 게 현실. 그러면 캐나다가 만약에 좀 지금 보니까 저는 사실상 방법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